네, 오늘은 관사 편인데요. 관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관사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관사를 배울 때 교수님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 그래서 이 관사, 정관사, 특히 정관사를 미스터 T라고 미스터 T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까다로운 놈이다, 요 놈이. 미스터 T. 정관사 the T치는 반드시 혀를 뺍니다. the든 third든 third든 뭐든 간에 TH는 반드시 혀를 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혀를 안 빼는데요. 원어민은 반드시 뺍니다. TH는 반드시 빼요. 안 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서 D하고 TH하고 the하고 더하고 D하고 차이를 못 느끼는데 한국 사람 발음은 차이를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혀를 빼느냐 안 빼느냐는 천양지 차이 때문에 들어가죠. 관사는 제가 이렇게 편집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서 천 개의 문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 개의 문장으로 연습을 하는데 천 개의 문장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는 반드시 철학이 담겨 있고 제가 터득한 거라기보다는 은사님,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 그거를 정리해서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 관사는요, 제가 배울 때 훈련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론 가지고는 이게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설명을 들어도 익혔다고 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각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관사를 다 빼버리고 무관사까지 다 빼버리고 괄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에다가 자기가 직접 넣어보고 답 맞춰보고 이렇게 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훈련,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초 영문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어떤 의미, 크 굵직한 의미, 굵직한 것만 이제 다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나 더를 붙는 어나 더를 가리키는데 더를 가리키는데 A는 주로 막연한 어떤 것이나 하나를 가리킬 때 쓰고 the 정관사 the는 특정한 것을 이룰 때 쓴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부정관사부터 볼게요. 부정관사. 어나 언이라고 했잖아요. 어나 언. 어나 언. 어는 어 다음에는 자음. 그다음에 언 다음에는 뭐예요? 모음. 언 다음에는 이제 모음이 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우스예요? 언 하우스예요? 하우스 하가 이제 자음이기 때문에 어 하우스가 돼야 되겠죠. 어 하우스. She has a house. 하우스. 하라는 자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가 있고 언이 있어요. 어가 있고 언이 있는데 여기 hour가 있다. hour. hour라고 발음 안 하고 hour라고 발음 하잖아요. hour, hour. 이게 모음이란 말이에요. 모음. hour, 모음. 소리를 듣고 판단하셔야지 이 활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 음자잖아요. 자음, 모음. 이건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지 이 활자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활자는 지금 H, 똑같은 H인데, 똑같은 H니까 활자를 상으로는 얘도 어가 맞겠죠. 그런데 발음을 들었을 때, our, 그러니까 모음으로,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an hour. 이럴 땐 an hour. 이해가시죠? an hour라고 하는 거예요. an hour.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거지, 활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중요하다. 그럼, 어나, 어는 언제 쓰느냐? 일단, 하나일 때. 막연한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 하나일 때 가리킵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a day니까 하루가 되겠죠. 하루 동안. 여기서 이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동안. 그러니까, 로마는요, 하루 동안 지어진 것이 아니다. 로마는 하루 동안 지어지지 않았다. 건설되지 않았다. 퍼의 개념도 있습니다. 퍼는 뭐뭐당 뭐, 한 시간당 얼마. 두 시간당이라고 잘안 하잖아요. 한 시간당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라는 게 퍼의 개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 명당 뭐 이런 식으로 잘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속이라든가 뭐, 초속이라든가 이럴 때 1초에 몇 미터 이렇게 가잖아요. 1초에 몇 미터, 1킬로에 몇 미터, 1시간에 몇 미터, 뭐 1분에 몇 미터, 분, 1분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초속, 분속, 시속 이렇게 가리킬 때 1분당, 1초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을 많이 쓰는데, 언을 쓸수 있는데, 어를 쓸수 있는데, The sports car has maximum speed. 최대 속도가 275km per hour, per hour인데 이제 an hour 이렇게도 씁니다. an hour 여기 an이 붙은 이유는 알죠? 이게 모음이니까 an hour, 아니까 모음이니까 an hour. 그러니까 한 시간당 275km 시속 275가 최대 속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certain, a certain 이렇게 a certain cert, 이렇게 cert, 할 때는 코에서 바람이 나와요. cert, 이렇게 cert, 할 때, 할 때는 혀가 이제 천장에 딱 붙고 붙은 상태에서 혀가 천장에 붙으면 공기가 빠져나올 때가 이제 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cert, 이렇게 할 때, 코로 이제 예, 빠져나오죠. 소리가. Certain, 어떤 이런 Mr. Smith called us the other day. 며칠 전에요. 전화를 걸었어요. Mr. Smith, 스미스라는 어떤 분이 스미스라는 분이 전화를 걸었어. 그러니까 스미스를 잘 몰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중에 자기를 스미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아, 스미스라는 분이요.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Mr. Smith 이런 식으로 관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종족 대표라 그랬는데요. 종족 대표는 A tiger is very fierce animal. 아주 사나운 동물이다. 아주 사나운 동물인데 타이거 한 마리만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타이거 한 마리만 싸놨고 나머지 타이거는 온순한가요? 이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 대표로 a tiger 이렇게도 쓴다는 거. 요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로 넘어갈게요. 정관사. 정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더가 있고 니가 있는데 어냐 어냐 이냐 니냐 더냐 V냐, 요거를 가르는 거는 모음이라고 그랬죠, 모음. 모음이 오면 V고요. 자음이 오면 더예요, 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강조할 때가 있어, 강조할 때. 강조할 때도 더를 써야 되는데, 강조할 때 V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할 때 V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강조할 때. the를 쓰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음은 더고 모음은 디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시면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hour가 되겠죠. the hour, the house가 되겠고 the house, the hour, the house, the hour 이런 식으로 자음이냐 모음이냐 소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특정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일단은요, 어떤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a man, 어떤 사람이 남자면 a man, 여자면 a woman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처음이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연한 제3자를 끌어들일 때는 어를 씁니다. 어를 쓰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또 가리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만 어를 쓰고요. 두 번째부터는 the man, the woman, the woman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을 두 번째 이제 가리킬 때이 사람을 가리킬 때 앞에서 어로 시작했지만 a man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 남자와 여자를 또 가리킬 때는 더를 붙여야 됩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예요. 또 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어를 쓰면은요. 다른 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남자가 돼 버리니까 앞에 나온 남자가 아니에요. 어맨은 어맨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 다른 남자입니다. It's too hot in here. 여기 정말 더운데요. Could you turn off the heater? Could you turn off the heater?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근데 히터가 무슨 히터인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히터인지 알죠? 어떤 히터인지 알아요. 그 매장에 있는 히터겠죠. 저기 바깥에 있는 하이마트 히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무슨 히터인지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슈퍼마켓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슈퍼마켓이 어떤 슈퍼마켓인지 안단 말이에요. 동네 슈퍼겠죠. 부산까지 가서 갔다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더를 붙일 수 있다. 특정한 거니까. 최상급이나 서수. First, second, third, fourth.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럴 때는 이게 서수. 숫자, 서수는 이제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는데요. 기수는 뭐예요? 기수는? 기수는 뭐예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가 기수고요. 서수는 차례 숫자를 써가지고 차례 숫자를 썼고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럴 때는 이제 서수, 차례 숫자 서수,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the fourth 이렇게 씁니다. 또 최상급일 때는 most가 최상급인데 앞에 the를 붙입니다. 왜냐?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를 붙입니다. This game is the most impressive that I have ever played. 내가 치른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 가장 인상적이야. 내가 치른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야. 가장 기억에 남아. 이런 얘기죠. 악기 앞에서 스포츠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악기 앞에서는 정관사 the를 붙이고 스포츠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요. I'm learning how to play the guitar. The guitar. 이게 악기 앞에서 the guitar. 그 다음에 스포츠 테니스. Play tennis, play badminton, play badminton, play tennis, play soccer, play football. 이런 식으로 스포츠 앞에는 무관사로 씁니다.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유일한 것.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universe, the Bible, 유일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문이라는 건 위성의 개념이잖아요. 위성의 개념인데 위성이 뭐 지구만 위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엄밀히 말하면 유일한 거는 아닌데 Earth는 이제 뭐 지구라고 치면은 지구는 이제 하나니까. 근데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Earth가 땅이라는 뜻도 있고요. Universe는 우주. The Bible. The Bible 성경.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독교인들은 바이블이라고 하고요.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 The Sun, The Moon, The Earth. 이 책에 관사에 대해서 요 책을 보시면은요, 요 앞에 부분에 맨첫 장이에요. 첫 장에 이제 관사를 몇 페이지냐? 한 10페이지 되나요? 한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여기는 앞페이지에요. 관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기억해도 바로 써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연습으로다가 무작정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중요한 거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퀵책 가볼게요. 퀵 책. I bought a blank of furniture in shop yesterday. 어제 한 매장에서요, 저는 뭘 샀냐면, 가구 한 점을 샀다. 가구 한 점을 샀는데, in a shop yesterday, 어제 매장에서, 어느 매장? 샵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 듣는 사람, 그러니까 확실히 뭐, 알고 있는 샵은 아니죠. 그냥, 우연히 들른 샵이 되겠죠. 우연히 들른 샵에서 가구 한 점을 샀다. 이럴 때는 뭐를 씁니까? I bought a piece of 를 쓰죠. Piece. I bought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쓰죠. I bought a piece of furniture. How about choosing a blank of juice instead of soda? Soda는 이제 탄산수를 얘기하는 거죠.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마시는 게 어때? 선택하는 건데. 선택하는 게 어때? 즉 마시는 게 어때? 뭐 주스. Juice instead of soda. Soda. 탄산음료보다 탄산음료 먹지 말고 주스 마시는 게 어때? 주스를 컵에다 먹으면 a cup of가 되는데 주스는 대부분 유리잔에다 마시니까 유리잔에다 마시면 a glass of juice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볼에다가 마시면 a bowl of juice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용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구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 play piano? Play piano. 이렇게 악기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랬죠? 스포츠에는 안 붙이고 악기 앞에는 더를 붙입니다. Are you going to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연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너 없음. Sun is shining brightly in the blue sky. Shining brightly in the blue sky. In the blue sky. 네, 파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태양이. 태양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것. The sun. The sun is shining. The sun is shining brightly in the blue sky. He told me to take medicine. Three times the day, a day. He told me to tell A to B. A에게 B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B. 나에게 뭐 하라고 말했다. Take는요, 먹는다는 건 take를 씁니다. 약을 먹을 때는 take. 그래서 약을 세번 먹어라. Three times, 세번 먹어라. A day. 하루당 이 퍼의 개념이라 그랬죠? 퍼의 개념 하루당 세번 먹어라 약을 세번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a day
퍼의 개념이라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법은 관사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설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2월 8일날 연이어서 가겠습니다. 2월 8일이 개강이니까요.